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없어도 되겠다. 오늘은요, 방 옆에 마당에서 텐트 해놓은 거, 그 안에서 이제 예, 삼겹살 구워서 어서오세요. 먹으려고요. 예, 오늘, 삼겹살 마당에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이제 고기 불판에다가 좀 구워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군인 괜찮죠? 예. 네. 부채도 없다. 그냥 이거 안 붓는 거야. 순 넣어야 돼. 요거 소탄하고 나서 순 넣었다 그러더라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수탄은 어서 오세요. 달걀 밑에다 넣는 거 아니야? 여기 내봐봐. 이걸 수탄 밑에다 넣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잘안 걷는다고. 아,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건 내가 부채가 있어야 된다. 조그만한 거 없어. 내가 아까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몰라. 잘 예, 오래 해야 되죠, 예. 자, 아까 준비해야 되는데. 환기요, 예. 환기 일정이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연기가 좀 빠질 거예요.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연기가 좀 많이 나지. 원래 좀 오래 해야 된다는 거.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쟁이네, 전쟁. 이제 들고 있어. 손으로 해. 아니, 들고 있어. 아이고,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하지. 그렇게, 아, 그렇게 놓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겨우. 아이, 참네. 자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 환기가 안 돼요, 지금. 나봐. 환기가 힘드네요. 나봐, 저 하나 갔다가 눈 닦고 와. 내가 놓을게. 응, 저 놔둬, 그냥 저거. 저기로 갈 수가 없어. 내가. 예, 고기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예, 아, 정신이 없네요, 그냥.
아이고, 연기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있나? 있나? 굽는다. 아유, 그래도 잘 구워지네, 그래도. 아유. 연기는 굽는 게 아니고. 네. 자, 응. 저쪽은. 여기는 뭐 안 타지? 이렇게 튀어, 뭐. 이게 잘 되니까. 아이고, 잘 익는다. 아, 그래도 잘 익네요, 그래도. 저 불이 올라왔잖아. 어. 지금 아직 더 있어야 되고. 응, 좀 있어. 올라 이거는 완전히 올라왔던 저거는 이제 올라온 거. 응. 됐어, 올라놔도. 응. 가위가 없구나. 가위 가져올게. 응. 그 연기가 그래서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예, 좀 열어놨더니 연기가 좀 빠졌어요, 그래도. 예. 아이고. 예, 아이고, 고기, 예, 새벽 쪽대님, 어서오세요. 예, 예, 고기가 이게 맛있겠어요, 이게. 딱 향에다가, 향이 딱 돼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너무 소란스러웠었는데. 예, 아이고, 좀 소란스러웠는데, 그래도, 맛있겠네요, 그래도. 네, 아 뭔 말이야, 하여튼. 고기가, 마, 예, 이쪽으로는 불판에 안 익어가지고 이쪽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야, 어? 이렇게는 하고. 이렇게는 해야지. 아, 그래도 연기 많이 빠졌다. 아니, 우선 열어놔야지 빠지지. 저것도 이제 피잖아. 이제 됐어. 얘는 이것도 있잖아. 이제 바람이 솔솔 불어지고, 이제 완전히 피었다. 어, 이제 피었어. 이제는, 야, 이제는 좀 된 것 같아요. 어, 다음에 할 때는 불을 미리 피워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불 피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냥 아주 정신이 없네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아,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이고,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이고. 예, 아, 그래도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또, 아, 분위기가 또 틀려지네, 또. 괜찮네요, 또. 예. 기분이 야외에서 먹는 거 약간. 예. 기분이 또 방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다. 어, 기름 떨어지는 거라고? 괜찮아요. 아니, 그게 괜찮은데. 이제 잘, 저것도 이제 피었다. 어, 이제 피네, 이제. 아이고. 이제 옆에 가서 피었네요, 이제. 아이고. 진순이 잘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순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게 이 숯탄은 낮에는 피지만 숯만 갖다가 숯만 갖다가 되겠다. 숯만. 어, 소리, 아우, 소리가 완전 예술이네요, 그냥. 아우, 소리 기가 막히네요. 숯만. 아. 내가 할까? 자기는 앉아갖고 소통해야 되잖아. 시청자 분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야, 그래도 이게 밖에서 또 구워 먹으니까는, 불판에다 구워 먹으니까는 확실히 이게 또 분위기가 틀리고 고기 맛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을 거. 내가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아, 괜찮아. 내가 이거 써야 돼.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아, 소리 좋다. 아우, 소리 좋네요. 그래도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근데 비가 안 오네요, 그래도. 이게 좀 전에 비가,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좀 전까지는. 근데 지금 비가 안 오네요. 비 오는 날에 또 밖에서, 야,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니까 이렇게 별미네요, 또. 아, 어, 내가 저기 주고. 아니, 준 걸로.
내가 좀 잘라야겠다. 아, 불이 세다. 이제 불이 올라왔다. 이제 불이 올라오는구나. 이제 불이 올라왔다. 이건가? 아, 뜨거. 아, 뜨거. 좋네요. 익었다. 그거 좀 봐. 이거는 고기는 못 먹겠다. 응? 이렇게 안 되니까 더, 더. 불이 너무 세다. 소탕을 두 개만 넣어야겠다. 소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 불 조종하는 건 없어? 옆에 담그는 게 있는데. 담궈, 그러면. 어우, 뜨거워가지고 못 담그겠다, 이거. 이제 막 화가 났어. 아니, 빨리 구워야지. 구우니까 더 빨리 구워야지. 응? 구워서 더 맛있겠다. 오늘 얇게 들었는데 너무 크게 들었구나. 네. 너무 뜨거라. 야. 아유, 돼지 기름이 나오니까는 불이 좀 세네요.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옮겨야지. 여기가 좀 덜 그거하다. 아, 이거를 하나만 펴도 될, 소탄을 하나만 펴도 되겠나 보다. 두 개만 펴도 되는구나. 여기다가. 그래도 맛있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설펐는데, 저희가 뭐 캠핑 같은 걸 해보진 않아가지고, 아유, 그래도 아주 그냥 분위기는 나네요. 그래도 제법 분위기는 괜찮네요. 예. 그래도 뭐 고기도 좀 덜 익었다 지금. 어디가 다 이거 그건 이따가 해, 이따가 올리면 되겠다. 아니, 자기가 익은 거야. 이거 자기가 바짝 익혀서 먹어서 그렇지 익은 거라고. 이거 다 자기야. 응. 자기가 바짝 익히는 거 먹어서 그렇지 익은 거라고. 자, 먹어봐. 아, 좀 탔는데 되게 맛있어요. 네. 저 담아내게 넣으면 안 되잖아. 응? 이거는 불판이 안 되니까. 응. 어, 불쪼다, 불쪼. 오, 불쪼도 있네. 오, 뜨거라. 오, 뜨거. 오, 되게 뜨겁다. 오, 뜨거. 나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여기다 잠깐 옆에다가. 넣으면 안 돼. 왜? 걷어놓으면 안 돼. 저 위에다 얹어. 응? 그 저 위에다 얹어놓으라고. 참 말 안 듣네. 그래. 보이잖아. 그래서 말은 안 돼. 어이구, 바람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좀 됐다. 저기 안에 덜 익은 거 있어. 자기가 봐봐. 덜 익은 거 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이거 덜 익었고. 아, 불이 세가지고 막 빼내는데 바람에. 어우, 뜨거워. 오, 엄청 뜨겁네. 익은 건데. 다 익은 거야. 안 돼, 안 돼. 한 번 더 해야 돼, 안 돼. 아이고, 참네. 한 번 다시 해야 돼. 이런 것만 좀 빼놓고. 돼지고기는 안 익으면 못 먹어, 이거. 이건. 다 익은 거라니까. 소고기는 안 익어도 먹어도 되는데, 덜 익어도. 아니, 다 익은 거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시커먼 거 먹었어, 그러고. 자기가 다 익은 거 먹었어, 그러고. 아, 이런 거. 아, 맛있겠대요. 예, 한 번 더 구우려고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불이 너무 세가지고, 좀 덜 익은 게 있어가지고, 돼지고기는 그래도 익어야 되거든요. 소고기는 좀 덜 익어서 먹어도 되는데. 야, 바람도 제법 부네. 맛있어. 고기가 많이 탄다, 야. 옆으로 좀 빼놔야겠다, 가위로. 이쪽으로 빼놓으면 되겠다. 옆으로 빼놔, 내가 이렇게 가위로. 아, 고맙습니다. 이쪽, 여기는 불이 안 뜨거든. 거기 옆으로 갔다. 근데 막 시커멓고 뭐. 응, 아까 전에 좀 아팠어. 아, 오늘 생선이었다 굽고 있어요. 예. 예, 아, 맛있겠네요, 그래도. 예, 아이고. 야, 예, 야채 사서 좀 먹으려고요. 좀 굽은 다음에. 아이고. 아, 볶듯이 뒤져봐야 된다고요? 어. 아, 이걸 볶듯이 이렇게 뒤져봐야 된다네. 아, 아, 이게 볶듯이 뒤져봐야 되는구나. 야, 이거, 와, 이거 불판에 구워 먹기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아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볶듯이 뒤져봐야 된다고요. 그래도 분위기는 나네요, 그래도. 아이고. 예, 불이 좀, 지금 불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불이 좀 줄어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몇 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과일에다 놔둬도 되겠다. 여기다가, 여기 과일에다 놔둬도 돼. 다 익었네, 이제. 이제 다 익었네요. 예. 어이구, 상류전을 빠졌다요. 불판에 구멍이 크구나, 이게. 고기는 너무 얇게 썰면 안 되겠다. 아우, 뜨거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구워야겠다, 그치? 아까 처음에 불이 너무 세가지고. 불이 났었대. 수탄이 금방 탄다. 다 탔네, 벌써. 불 났었대. 아, 기름 때문에 삼겹살보다는, 목살을 선호한다고요? 목살을. 그럼. 아니, 너무 이쪽으로. 그럼 여기 넣고. 다 상점은 내가 죽겠다. 아, 호일, 쿠킹 오일. 호일로 이렇게 놔두면 되는구나. 호일. 그 방법도 있었네. 그냥 이렇게 해서 먹지, 뭐, 언제나. 자기, 자, 내 죽게 이게 많아. 내가 싸줄게. 한번 싸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숟가락에서 한번 먹어봐. 내가 줄게. 맛있는. 오줌뼈가 있다. 오줌뼈 내가 먹을게. 아니 이건 자기가 먹으라고. 내가 먹을 수 먹어. 있나? 나는 못 먹지. 깨끗한 거 하나씩 밖에 더 먹나? 오줌뼈. 왜 없어, 여기. 뭐, 폐해. 오줌뼈 너무 크다. 폐해. 한번 먹어. 아니, 나는 조그만 거 하나씩 먹겠어, 하지만. 내가 알아서 먹어. 볼까? 양파요. 쑥갓 어때? 쑥갓 맛있다. 젓가락 좀 밑에 떨어졌네. 떨어지게 내가 여기 나쁜 거야. 나 쑥. 나 이거 먹을게. 먹어. 맛있네요. 야외에서 구워 먹기가 쉽지가 않네. 이거는 쑥갓이요. 쑥갓에다가 한번 싸먹어 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너무 다 묻었다. 이제는 손 내려도 되는데 연기 안 나서 나중에 부여하면 내려. 괜찮아. 나중에 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내려 자기야. 이거 다 나가서 괜찮아. 비 들어오기 전에 내려.
여기 열어놓을까? 응. 닫아. 비 들어오기 전에. 비 들어올 때 닫을 땐 때가 늦는 거야. 이거는 짱을 필요 없겠다, 그지? 응. 응. 도도 담궈야 돼, 바람에 올라가니까. 다, 이게 완전하게 해야 돼. 고기 먹으면 돼. 고기 있으니까 따뜻하다. 아까 키울 때 있잖아. 이거 진짜 열어놓고 피웠다는 거야. 감동이야. 키울 때. 밥이 있구나. 밥이 갖고 왔잖아, 내가. 밥이 있네. 밥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건 내 밥이야. 아, 예, 아이고, 탕이 엄마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순이는 제가 나중에 따로 챙겨서 줄게요, 진순이는. 예. 진순이는 제가 따로 주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놀 데가 없다. 불편하다, 이거. 야. 우리 안 맞네, 이게. 왜 이래, 안 맞지? 왜 이래. 무거워서 그렇구나, 이게. 아, 되게 불편하네, 이거. 잠깐, 도구에다 얹어. 그거 너무 좀. 이거 떨어지더라고. 아니, 그래도 고기가 나 안 떠나고. 바람이 넘어가더라고. 이거. 바람이 안 넘어가려고 고정 좀 할 수 없을까? 지금은 안 돼. 김치는 없어요, 예.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김치 갖다 와. 그러니까 많네. 아,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순이 밖에 있어요. 예, 지금 밖에 있습니다. 진순이 밖에 잘 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잘 있습니다. 진순이는 나중에 끝나고 저희가 따로 챙겨줄게요. 예. 아, 맛있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응. 아, 안 먹어. 응. 우리 집이니까 따뜻하네. 따뜻해. 이게, 천막이, 오히려 바람 불도 안 추워, 아니면. 오히려.
야, 밖에서 뭐 못 돼 먹겠다, 그지? 아, 밖에서 고기 구워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니, 처음에 텐트를 열어놓고 불을 피웠다는 거야. 오늘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그리고 닭불을 갖다가 이걸 열어놓고 이쪽으로 해놓고 이걸 들고 밖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갖다 놓든지. 그래야겠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경험이 없어서 몰라갖고 그런 거야. 맞아.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맛있고. 집에서는 바깥에 기분. 기분도 나고. 안 맞았는지. 아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진순이 거 따로 좀 빼놔야겠다. 진순이 그거 삶아주기로 했잖아. 포. 어, 그래도 요거, 요거 조금 줘야지. 포. 이거 좀 빼놔야겠다, 진순이 먹을 거. 아, 안 돼, 안 돼. 접시 가져와가지고. 자기 밥 다 먹었어, 여기다 파. 여기다 밥 넣고. 우리는 그거 포 삶았어. 진짜. 이만큼 주는데. 이거 먹어. 잘 먹어. 난 먹었어. 이거 자기 안 먹어. 난 먹었어. 난 이거만 돼. 네, 빗소리 좋아요. 예. 아, 맛있다 그래도. 아, 맛있냐, 그래도. 진순이 밖에 있어요. 예, 진순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있어요, 밖에. 진순이 보유자라고 계속 부르지. 진순이 잘 있어요. 밥 먹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 먹고. 밥 먹고. 지금 보여줄까, 진순이? 밥 먹고 해야지. 응, 지금 보여줄지 뭐. 오늘 잘했네. 저런 거 탔지. 나는 이쪽. 아니, 저런 거.
애기 이렇게 묶는 거, 그 썩은 술,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와. 썩은 걸 애 목줄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지 말고. 썩은 술 있잖아. 진순아, 이리 와. 진순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일로 와. 일로 와, 진순아. 일로 와.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진순이, 진순이 잘 있어요, 예. 진순아, 고기, 고기, 고기. 아.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엄마 새끼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맛있다, 응. 얼굴 잘 먹네. 진순이 잘 있습니다, 예. 잘 있어요. 얼굴 잘 먹네. 맛있대. 진순아, 저기 봐봐. 저기 엄마 있네. 엄마, 저기 엄마 있네. 진순아. 저기 엄마 있네. 엄마, 엄마, 엄마. 오기, 오기, 오기. 엄마 있네. 엄마, 엄마. 진순아. 뽁뽁. 뭐 고기 달래. 맛있대.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아이고, 맛있어. 자, 이리 봐. 이, 이 보자. 봐, 이렇게 줄게. 아, 밖에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예. 그래도 천방을 쳐가지고 비가 와도. 얼굴 잘 먹네. 비가 와도 이게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엄마 저기 있네. 저기 엄마, 엄마, 엄마. 진순아, 엄마 오기 있네. 오기. 엄마 저기 있네. 응. 바람 많이 불다. 어, 바람이 제법 많이 부네요, 지금 밖에.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진순아? 아, 이거는 진순이 줄이 아니고요. 진순이 이제 요 앞에, 요 절에 앞에 잠깐 오더라고 이렇게 병원에 하는 거고. 가고 그럴 때 네.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거나 그럴 때 이건 잠깐 데려갈 때 차에서 내릴 때 쓰는 거고 진순이 주는 이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뻑뻑 뻑뻑. 잘 먹었다. 가자 제들 다 먹었어. 나 아빠 따라 먹어. 가자 가자. 홀라당 날아가면 되게 웃기겠다. 네, 밥 먹으려고요. 네. 네. 아. 아니야. 여기죠. 이게 아니라 여기는 다시고. 안 배우죠. 대체 요 정도 갖고 올게. 네, 춥지 않아요. 밖에 비가 와도 의외로 이 안은 훈훈해요. 따뜻해요. 아주 여기 불씨가 있어가지고 네, 훈훈해요. 그래도 춥지는 않아요.
네,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낡은 먹어, 낡은 거 먹어야지. 그만 다 먹어줘야지. 응, 먹어, 먹어. 이거 있다. 그냥, 이거 빗소리 괜찮죠? 기름이 떨어지니까 목 잘라. 목살. 목살이 기름이 좀 덜 떨어지나 봐.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는, 거기 큰 거 있잖아, 이만한 거. 그때 필요한 거고. 아, 이거 사다 놓은 거 있잖아. 저걸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것도 이만큼 오는 거니까. 물이 있잖아,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은 거니. 다음에 여기서 이거 갖다 놓고. 다음에는 밖에서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다가 이거 해놓고 후라이팬, 아이고, 꼬매에다가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여기다 놓고 오늘 디저트 준비는 안 했어요. 예. 딸기 있잖아. 딸기? 응. 아. 딸기, 나 딸기. 아니요. 딸기도 여기 밖에서 먹으려고요. 비가 많이 안 와요. 네, 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네. 네. 비가 오긴 오는데 많이는 안 와요. 그럼 너 다 먹었어. 됐어. 완전 다 먹었네. 이거 좀 칠 때. 이거 좀 나중에 뜨워. 칠 때는. 안 뜨워도 돼. 나중에 뜨워도 돼. 내가 뜨운다. 이거 나중에 뜨워. 맛있으니까. 너 따뜻하게 준비해라. 나중에 뜨워. 너무 따뜻해. 아주 따네요. 몇 숟가락이거든요. 이거 많이 타네, 뭔가. 아니요. 숟가락 사온 거예요. 예. 숟가락 시장 가가지고 사왔어요. 예. 직접 기른 건 아니고요.
야, 바람이 제법 보네. 천막은 제가 설치했어요. 예. 제가 옆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예. 달걀, 응? 물 먹어. 그리고 여기다 같이 넣어. 물 마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상탕에다가 이거 굴판을 걷어내야 되거든. 내가 걷어내. 앉아, 앉아. 바에다 받쳐놔, 그냥. 좋지, 좋지. 조그만 한 거 같아. 설탕은 노란 거 같고 해야 되는 거야. 노란 게 없어. 다른 거지. 저거 옆에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왔지?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사왔거든요. 이제 그 달고나에서 먹으려고요. 네. 알불이 있어가지고 소다 있지? 가져 이제. 아니야, 좀 이따가 소다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넣어야죠. 아, 젓가락이. 나 나무 젓가락 있어. 아까 버렸나 그거 있어. 이거 좀. 사람을 좀 되겠다. 그분 거기 몇 점? 설탕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좀 녹여진다. 설탕이 완전 녹아야 돼. 금방 녹아야 돼. 아, 이거 설탕이 노래지는구나. 다행도 뭐. 아, 좀 노래졌어요. 설탕이 좀 녹으니까. 이게. 하얀 색깔도 노래시네, 녹으니까. 네. 하얀, 설탕, 하얀 설탕인데. 하얀 건데, 노래시네. 녹으니까는 이렇게 좀 노래지네요. 누르스름해져요. 그치? 하얀 거는 나는 가볍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노래시네. 저거를, 잠깐만. 불판을 내가 지금 올릴게. 올려. 불판? 아니. 올려. 불판을 왜 그렇게 심는데? 올리는 거지. 됐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저거 잘라만. 살 조금 넣어 이제. 조금 넣어. 됐어. 좀 더 넣어. 됐어. 됐다. 노래져요. 노래집니다. 됐다. 아, 됐다. 이거 딱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됐어요. 딱 하는 곳. 딱 여기 누르는 거.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누르면 모양 내는 거. 그 언제 모르니까. 됐어. 안 눌러도 돼. 안 눌러도 돼. 딱 눌러있어. 바삭바삭 맛있지. 됐다. 됐어요. 이래도 눌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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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는 누워, 성공했어요. 나 젓가락 아까 그 하나만 줘.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굳어야지. 이거 눌러. 누르면 안 될 건데. 왜? 진짜 다 눌러붙어. 맛있어요. 소다 조금 넣었어요. 되셨다.
어, 맛있다. 아니, 이거 눌러야지 빨리 붙지. 금방 굳어. 날 구워가지고. 야, 이게. 부쩍 태우면은 맞아요. 옛날에 달고나 같은 거 해 먹는다고 집안에서 이제 국자 몰래 쓰던 거 가져 나와가지고 불에다가 달고나 해 먹고 그랬었잖아요. 국자 다 태워 먹으면 이제 엄마가 또 뭐라, 엄마가 이제 또 뭐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그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또. 맞아요, 맞아요. 금방 녹, 이제 녹아, 이제. 이 딱 굳으면은 딱 끓여 먹으면 되거든. 다 먹어도 돼, 그거. 예? 아, 달고나송 불러달라고요. 달고나송. 달고나송이요. 달고나송이요. 아. 아니, 이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이제 엄마들이 그랬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어릴 때, 달고나 해 먹는다고 국자에다가 이제, 달고나 해가지고 한번 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자를, 국자 막 태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국자 왜 태워 먹으냐고 뭐라 그러잖아요. 어. 그거 좀 구워야 돼. 좀 굳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안 굳잖아. 이거 빨리 넉넉하게 했어야지. 아니야, 금방 굳어, 이제, 이거. 금방 굳어. 금방 굳어. 이제 너무 가운데 먹었다. 이거는 굳자 있잖아, 큰 거. 어, 굳었잖아. 과일은 다 굳었네. 굳자 큰 거네, 이거. 응. 이거 딱 굳어야 돼. 고추가 가위바위보 숟가락 있네. 어, 이거 안 튀기네. 어, 이거 완전 굳었다. 아, 완전히 굳었어요. 모양이 아, 맛있다. 맛있네, 달달하네요, 그냥. 자, 이거 먹어. 맛있다. 추억이 달구나. 맛있다. 맛있네요. 뒤로 가게 눌러. 맛있어요. 아, 이거 어릴 때 진짜 많이 해 먹었거든요, 달구나. 우리 집에 가는 길목에 동네죠, 동네. 집 가는 골목에 달구나 파는 그 가게가 있었어요. 전빵. 조그만 전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탄불에다가 달구나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아, 그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추억이. 아, 맛있다. 아, 맛있어요. 달달한 게. 아유, 안 뜯어진다. 어우, 뜨거. 안 뜯어진다. 완전 굳어버렸다. 완전히 굳었어요. 완전히 굳어가지고, 쟁반에 붙었어요.
설탕을 쟁반에다가 설탕을 좀 뿌려놓은 다음에 구유도 뿌려야 되죠. 맞아 맞아. 그래야지 안 눌러붙어. 여기다가 설탕을 좀 뿌려놓고 위에다가 달고나를 너무 높인 걸 위에다 딱 뿌려야지 안 눌러붙는데. 맞다, 그걸 깜빡했다. 맞아요. 설탕을 갖다가 바닥에 좀 깔아놓은 다음에 위에다 딱 얹혀야 되는데. 아, 맛있네요, 그래도. 예, 지금 비 오고 있어요, 밖에. 예. 비가 그래도 제법 오네요, 그래도. 초저녁에 조금 오다가 끝이었었거든요, 비가. 끝이었었는데, 좀 저녁 좀 늦게 되니까, 늦으니까는 비가 또 제법 많이 오네요. 아, 이 한해가지고 낮인 줄 알았다고요. 조명이 한해가지고. 이거 조명집 가가지고 이제 천막 같은데 튀는 조명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그거 샀거든요. 사가지고 천막에다가 내가 직접 단 거예요. 등이 한 12개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등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는 좀 헌하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밤에 껌껌할 때 촬영해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달고나 먹고 있어요. 예, 달고나 지금 이게 숯탄 뿔에다가 숯탄을 피워가지고 달고나 지금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게 달고나요. 추억의 달고나.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꿈꾸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또 후원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꾸세요. 감사합니다.